문장선이 뭐였지? 자연식 문장 수동태 갈게요. 자, 이거는 목적어가 두 개라서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기도 하고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기도 하는데, 야, 나 판사 펜을 안 켜고 들어왔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내 진짜 컴퓨터 지금 재부팅해가지고. 인생에. 아. 어떤 화면이 왜 저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왜 저렇게만 해놨어? 아, 우리 테리랑 나 다정하게 나온 건데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니? 아니, 그게 아니고 왜 애매하게 사진이 왜 애매하게 조그맣게 있는 걸로 꽉 채운 것도 아니고 옆으로 딱 정사각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저렇게 애매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왜 네 취향을 나한테 강요해? 강요한 게 솔직히 근데 불편해요, 솔직히. 난 저게 좋은데? 찍혀 있는 것도 좀 더 원조로 가야 돼. 야, 일단은 사형식 수동태 만드는 것부터 가자. 일단은 간접 목적어가 주어질 때는, 아, 이거 쓰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손에 과자가 묻어가지고 잠시만. 아, 이거 손에, 이거 손으로 안 먹고 그냥 입으로 마셔야 되겠다 과자를. 과자를 어떻게 마셔요? 그러니까 그 왜 여기 봉투 입으로 붓는 거지. 봉투 끝 부분에 입 대고 달달달 넣는 거지. 입으로 부어가지고 와그작와그작 아니 찹찹찹 씹어먹는 그렇게 먹으면 맛있어. 입안에 가득 넣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꼰대라서 잘 몰라요. 선생님은 외동이기 때문에 늘 마음껏 먹었거든. 저도 외동인데요? 안매도 마음껏 먹는데. 아, 진짜? 네. 몰라, 우리 집은 어릴 때 가난했어가지고. 민노. 자, 일단 갈게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오는 경우에는 요게 비동사 플러스 PP 와주고요. 직접 목적어가 이 자리에 그냥 바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맨 뒤에 by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나와주는 거죠. 자, 그런데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오는 경우에는, 자, 비동사 플러스 PP 와주는데, 내가 이거 삼형식으로 바꾸고 나서 그 수동태를 바꿔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전치사 to, for, of 하나 써주고 간접 목적어 나오고 맨 마지막에 by 플러스 목적격 나오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좋네. 그는 주었다. 그녀에게 a present, 선물을 주었다. 자, 그러면 얘도 주어가 될 수 있고 얘도 주어가 될 수가 있죠. 하나씩 해봅시다. 자, 그럼 얘부터 해볼게요. She was given a present by him. 확실히 지난주보다 정신이 맑죠. 멀쩡해요, 오늘은. 자, 그다음에 2번. 자, 에게 을르리잖아요. 삼형식으로 고쳐주셔야 돼요. 을르에게로 고쳐줄게요. 그러면 he gave a present to her이잖아요. 기분은 to 쓰는 애니까. 자, 그럼 여기서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A present was given to her by him.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2는 이렇고 우리 4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by make cook get 우리 외웠던 거 빼고 by make cook get find 빼고 아 order choose build 같은 애들도 아 4이 오는구나. 이제 조금 더 추가가 되죠. 우리가 2단계에서 배웠던 거랑 다르게 조금씩 더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of도 뭔가 뭐 좀 생소한 것들 있죠. inquire, require 같이 생소한 애들이 좀 있어요. 자, 얘네들은요. 뭐라고요? 저거 안 나오는데. 문제가 안 나온다고? 그럴 수 있죠. 자, 얘네들은 직접 목적어, 이거, 원래 에게 을룰 어순이면, for 나오는 애들은 을룰 에게로 고쳐서 해주라 그랬죠. 이거 직접 목적어만 주어될 수 있다 그랬던 거 기억해 주시고요. 얘만 주어될 수 있는 거지. 마치 맘대로 끄면 이렇게 됐네. 자꾸 이렇게 되면 나 자꾸 이렇게 끄어지고 이렇게 끄고 싶어진다고. 이렇게 A cup of coffee. 예, 직접 목적어잖아요. 에게 을룰이잖아. 을룰만
주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 나오겠네요. 직목만 주어로 쓰는 애들, 요런 애들, 요런 애들 make more write things and pass by. 얘들아, 이거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사실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아 그러면 갑목으로 수동태 만들지 말고 직목으로만 만들면 다 맞겠죠? 어차피 간접 목적어는 될 수 없는 게 있지만 직접 목적어는 수동태 될 수 없는 거 없잖아. 다 직접 목적어로만 써주면 되겠죠. 이거 뭐하러 굳이 외워요? 우리는 똑똑하게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 그는 그녀에게 선물을 주었다라고 하면은 he 주었다 gave 그녀에게 her a present. 아이고. 우리 아까 했던 문장이니까 간단하고요. 자, 그러면은 얘 수동태 두 개 오늘 거꾸로 해볼까? 지연이부터. 야, 얼굴에 감자감 묻었어.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해봐. 선생님. 왜? 근데 이게 간접 문자가 먼저예요, 직접 문자가 먼저예요? 간목 먼저. 잠깐만. She was given a present by him. 그 다음에 a present was given to her by him. 오, 군더더기 없이 정답입니다.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to 쓰는 애들, for 쓰는 애들, of 쓰는 애들이 있는데요. 여기 뭐 ask, inquire, require 같은 거 있었던 거. 여기 그거 make by 쿠켓이랑 뭐 있었나? 아까 choose 하나 더 있었던 거. 그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여기 choose 아까 하나 더 있었죠. make by 쿠켓이랑 choose 하나 더 있었었고 여기는 ask, require, inquire이겠죠? 자, 그러면은 6번 수동태로 바꿔보는 거 태연이 해보자. 두 개 있지 않아요? 응? 커피? A cup of coffee지. A cup of coffee was hot. A boat for me by Jenny. 그렇지, boat for me. 얘는 얘밖에 안 되죠? 왜 두 개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왜 두 개 있다고 했을까요? 자, 우리 여기 있는 거 외우지 말라 그랬죠, 그죠? Make, write, sing, pass by. 외울 수 있으면 외우셔도 되는데요. 안 외워지면 굳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자, 얘 봐봐. 간접 목적어 she가 먼저 주어로 오니까 지금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임마는 뭘로 적어줘야 된다고, 아리나? 맞아요. 흘렸어. 문풀. 저녁에 뭐 먹지? 우리 집은 카레 먹는데. 너네 집 안 가. 싫어, 초대하지 마. 미리 거절할 거니까 초대하지 마. 개꿀맛, 카레 개꿀맛. 나 카레 진짜 싫어해. 남자친구랑 밥 먹으면 카레 먹는데? 카레 맛있는데. 카레 개꿀맛. 나도 없어. 카레 건강해요. 몰라, 나 어릴 때 카레가 왜 카레 너무 많이 했었어. 나도 없어. 맛있어. 왜? 싫어. 왜? 이유를 말해봐. 이유. 아니, 맛있는데? 싫어. 왜 맛있어? 이유를 말해. 맛있어. 당근이 싫니? 야채가 너무 많아. 싫어. 야채 좋아하는 거지. 왜 고기도 너무 맛있어? 그래. 돼지고기. 그래. 감자는 아무 맛도 없고, 야, 당근 그게 지금 주황색이지만 그 다 끓이면 다 삶으면 그 맛도 안 나요. 맛도 안 나. 가자.
야, 싫어, 맛없어. 왜? 왜? 야, 피디님은 인정해줄게. 파프리카 맛있는 거 인정해줄게. 근데 왜 감자? 너 찍는 거 안 좋아하니? 아니야, 파프리카 맛있어. 파라 옆에 아니, 파프리카 먹어야. 파프리카 맛있어. 파프리카 맛없어. 맛있어. 파프리카 맛없어. 그 특유의 맛이 이상해. 아니야. 지영? 응? 그래서 아. 나 고추는 싫어. 어, 말 끼어들 틈이 없어가지고. 시영아, 카레 맛없다는 얘기만 하고 왜 이거는 대답 늦게 해요? 아, 못 들었어요. 이번에 적어놨잖아. 네? 적어놨잖아, 이렇게. 아, 말해봐. 이번에 아, 1번. 아, 1번이요. 2번은? 2번에 2번. 아, 저희가 모른 바보예요. 3번, 4번 도연이. 해. 1번. 그렇지. 4번은요? 2번. 그렇죠. 지현이 5번. 5번. 어디 보자. 이게 2번. 아니, 잘못했다. 아, 정말. 왜, 나 왜 읽고 그랬지? 3번. 네. 4번 보고 했어요, 맨 처음에. 6번도. 6번. 2가 아니라 꿀. 굿잡. 그 다음에 7번, 8번, 태은이. 브링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브링이 뭐? 브링 다음에 뭐가 온지 기억이 안 나요. 2가 왔어요. 볼이 왔어요. 예, 2 맞아요. 아, 그래요? The stick was brought to me by my top. 음흠. 원자가 없어서 틀렸고요. 8번은요? English grammar was taught to me by Mrs. Anderson. 그렇죠. Was taught to me by Miss Anderson 해주시면 되고요. 9번, 10번 누구냐 아니니? 아니니 어디 갔노? 5으로 바꿔요. 뭐를? 2. 10번은? 볼로? 더 birthday birthday card will be sent to 신디? 신디 맞아요. 12번은요? This sport car was broke. 이즈 아니에요? 어? 그런가? 그러면 the sport car 이스포츠카인데? 아, 디스 스포츠카? 이즈 보... 왓? 아보트? 아보트? For his wife. 아하. 이던데? 그게
와이프를 위해 구매되었다라고 하던가. 이거 해석이 잘못 나와 있네요. 12번은. 다음에 13, 14번. 도현이. A letter was written to her by me. 14번. This kite was. 그래서 was구나. 아, 내가 만들어 주었다. 내 아들에게 이 연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Was made. For my son by me. 15번 지연이. James was asked silly question by her. Asked 이거 of 아니야? Of 그러니까 이거 of. 잠시만요. 아, 우리 지금 이걸 안 바꿔서 풀었구나. 자, 봐봐. 이거 원래 문장을 한번 쓸게요. 아우씨. 자, 이거 뭐겠어? 그녀가 질문했다. 제임스에게 어리석은. 아이고. 자, she asked가 나오겠죠. 이거 원래 문장 쓸게요. 그녀는 물었다. 제임스에게 a silly question을. 자, 그러면은 얘가 먼저 나오거나 얘가 먼저 나오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나와도 되죠. 그러면은 James was asked a silly question by her 해주시거나 얘가 주어가 나오면은 of가 나타나야 되죠. A silly 그쵸? Question was asked of James by her.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15번 같은 경우는 ask를 쓰니까요. 그죠? 됐고요. 4형식 문장 수동태 이것만 하면 되던데. 그 다음에 우리 분사구문 부정 시제 수동태. 고통스러웠겠다 너네. 자, 분사구문 부정은요 앞에 not 붙여주시거나 never 붙여주시면 돼요. 우리 기억나죠? 접속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일 때 접속사 생략 주어 같으면 주어 생략 동사 시제 같으면 동사 원형으로 바꿔서 ing 넣어주시는 게 바로 분사구문이라 그랬어요. 자, 분사구문 시제는 우리 지금까지 동명사랑 투부정사 했던 것처럼 단순 분사구문이 있고 완료 분사구문이 있어요. 단순 분사구문은 그냥 ing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그냥 앞뒤가 시제가 같아요. 얘도 현재, 얘도 현재잖아. 근데 여기 봐봐. 여기 과거, 여기는 현재. 과거, 현재. 시제가 다를 때가 있죠. 이럴 때는 having PP 씁니다. 기억하세요. 시제 다를 때 having PP 쓴다는 거. having PP는 근데 우리 동명사도 이거 having PP 쓰면서 풀었어가지고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분사구문 수동태인데 그가 질문에 답하는 거를 요청받았을 때죠. 그죠? ask는 요청하다인데 요청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수동태로 쓰이면은 being pp 쓰는데 being pp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having pp도 생략이 되거든. 자, 완료 수동도 have
우리 요 형태 기억나죠? having pp에 bpp가 붙는 거니까 얘는 having been pp가 되잖아. having been pp가 되는데 심지어 having been도 생각이 가능해요. pp만 넣어. 문제 풀면서 다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 지연이가 아까 1번까지 했죠? 아이고, 지연이 이거 1번, 지연이 1번만 해보자. 저 다 하지 않았어요? 한 개 안 했어요? 한 개 하지 않았어? 나 두 개 하지 않았... 아, 한 개 했네. 아. 피해갈 수 없어요. 2번. 그렇죠. 이거 원래 문장 한번 불러볼래? 잠시만요. 일단 접속사 뭐 쓰였을 것 같아? 물으면 안 되는데. 누구 자꾸 어디 가노? 뭐뭐 때문에겠죠? 접속사는 뭐뭐 때문에니까 because나 as나 since 써주시면 돼요. 지연아, 네 목소리 왜 이렇게 멀리서 들려 갑자기? 지금요? 지금도 어디다 가까운데? 다시 말해봐. 지금 가까워?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해보세요. 눈이 아직 말하고 있어? 뭐 화면이 롤리 중간에 말해요. 화면이 로딩 중이라고? 네. 왜지? 뭐라고? 왜지? 아니 그 중간에 말이 하나도 안 들려서 나갔다고. 저 하나는 안 들렸어요. 엣지라고 말하긴 했거든요. 언제 보여? 뭐야? 지금 수학. 이제 보여? 네,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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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접속사 나왔고, 그러면 이제 주어동사 불러봐야지. 왜 안 들리지? 나만 안 들려? 저도 안 들려요. 지연아! 지연아 너 왜 그래 갑자기? 멀어 나 핸드폰 바꿨나? 이제 잘 들린다. 나 말해봐. 더북이니까 이시겠죠? 더북이 그것이
단순한 영어로 쓰였기 때문에 읽기에 쉽다라는 거잖아. 그럼 was written이겠죠? It was written in English겠지. 그러니까 접속사 빼고 주어 빼고 이거 being 이거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시제 다르죠. having been written이죠. 근데 생략되잖아요. 그래서 정답 written이에요. 2번, 3번 그러면 태은이. 1번 1번이요. 이것도요, 내가 빗속에서 나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잖아. 비가 왔기,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겠네요. 우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겠네, 때문에. 이것도 원래 문장 한번 불러볼까? 제가요? 응, 네가. didn't have. 그렇지, didn't have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어지고 not having이 되는 거죠. 응. 3번은요? 2번이요. 2번이죠. 이것도 원래 문장 한번 불러볼까요? Because it was excited. 아, he was excited겠죠. 근데 because he 없어지고 being excited니까 being 생략되고 excited만 남게 되는 거예요. 네. 또 누가 나갔노? 4번, 5번, 아린이. 2번. 모든 책을 다 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도서관에 간 거는 과거죠. 그가 도서관에 간 거는 과거예요. 책을 다 읽은 거는 과거보다 더 이전이니까 이거 앞에 had read 썼겠지. 이거 아시겠어? 이게 과거면은 그가 도서관에 간 게 과거잖아. 그러니까 책을 다 읽었대. 도서관에 책을 더 빌리기 위해서 도서관에 갔다는 거잖아. 그럼 도서관에 갔다가 과거니까 책을 모든 책을 다 읽었던 거는 과거보다 이전이 되는 거잖아요. 얘는 대과거가 되는 거예요. 시제가. 그러면 시제가 다르죠. having read가 돼야 돼요. 이거 됩니까? 시제가 다르죠? 얘가 앞선 시제잖아요. 아리나 이해돼? 안 되나? 어린? 네. 이해 안 되냐고요? 어쩌고? 이게 이전 시제인 건 알겠어? 과거보다 네. 이전에 일어난 일이 과거 완료 적는 거는 알죠? 네. 그죠? 그러면은 우리 시제가 다를 때는 having pp 쓴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having read가 되는 거예요. 시제가 다르니까. 얘는 대과거인데 얘는 과거니까 시제가 다르죠. 시제 다를 때는 having pp 써주면 돼요. 그냥 이게 끝입니다. 5번은요? 2번이죠? 자, 얘는요. 그는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을 시작했대요. 자, 직업 찾는 거 시작했어요. 네. 과거죠. 자, 그러면 회사에서 잘린 거는 그 이전이죠? 네. 얘도 헤드 PP예요. 헤드 PP인데 자, 근데 수동이에요. 왜냐? 그는 해고되다는 be fired를 쓰거든요. fire이 해고하다야. 그래서 트럼프 명대사 있잖아요. You are fired. 트럼프 명대사죠.
너 해고야 이러면서 그 왜 막 막 이빨로 막 입술 깨물고 하는 그 사진인데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이거는 그가 잘렸기 때문에 because he had been fired 가 요 원래 문장이었고 없어지고 시제 다르니까 having been fired가 됩니다. 얘가 생략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fired가 되는 거예요. 분사구문으로 바꿨으래요. 시영. 빙. 유즈드 웰? 어, 빙 유즈드 웰인데 빙 생략되잖아. 그러면 유즈드 웰? 그렇지, 유즈드 웰이 되겠죠, 그죠? 됐죠? 그 다음에 7번은요? having lived. 그렇죠. having lived in a big city가 돼도 시제 다르잖아요. having pp 와야 됩니다. having lived in a big city. 시제 다르면 having pp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9번 도현이. 러브드? 아, having been robbed인데 having been은 생략되니까 robbed. 그렇지. robbed before 하시면 되겠죠. robbed before I always locked the door. 아, 이전에 강도를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항상 문을 잠근다라는 말이 되겠죠. 9번은요? 너 9번 맞지? 뭐지? 아니야. 아, 해, 9번 맞죠, 해, 너? 네? 너 9번 맞죠? 네. having lost 아? my cell phone. 그렇지, having lost my cell phone.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몇 개야? 에이, 네 개밖에 안 되네. 한 개씩 해봅시다. 지연이부터. surprised at the news. 그렇지, surprised at이 되겠죠. 여기 원래 문장 뭐였겠어요? 왜 그래요? 뭐뭐 해서 뭐뭐 때문에잖아. 뭐뭐 때문에는 세 개 있는데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얘기하면 되죠. Because it's since she was surprised at이잖아요. 없어지고 being
뭐라는 거야 너 자꾸? Surprise Dash. 아 얘기했어. 안 들렸어 진짜. 애써서 했는데. 아 몰라 안 들렸어. 애써서 안 했는데. 몰라 너 핸드폰 구려. 안 들렸어. 너무해. 몰라 구려. 핸드폰 바꿔. 요즘 갤럭시 S21 좋다더라. 아 비싸요. 돈 없어. 익스펜시브. 익스펜시브합니다. 다음에 11번 태은. 아 paying attention. 그렇지 기울이지 않았대요. Not paying attention이 정답이고요. 아 요거 원래 문장 한번 말해볼까? Because Brad didn't pay. 그렇죠. Because 이거 그냥 he라고 하셔도 되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He didn't pay attention to니까. 아 없어지고 없어지고 not having attention not paying attention 해주면 되겠죠 그죠? 12번 어린 having 그렇죠 having it이죠 이거 원래 문장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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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잖아요, 때문에. 아주머니. 네. 아이. 에이트죠. 자, 그러니까 얘는 현재인데 얘는 과거잖아요. 시제가 다를 때는 having PP 써주라 그랬죠. 그래서 having it니 정답이 되는 거고요. 시영 13번. 초대 받았다네요. 원래 문장 불러봐. 일단은 do는 나와 있죠. So. 주어 동사 와야 되는데. I. 인바이티드니까 아 도 접속사 살려뒀네요. 일단 주어 같으니까 빼주고요. 아 시제가 다르니까 원래 having pp가 와야 되는데 수동태니까 having pp랑 be pp가 합쳐져요. 그래서 having been pp가 돼야 되죠. having been invited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having been invited가 되는 겁니다. 됐죠?
오호, 그래 뭐 끝났다. 뭐 해야 되냐? 아, 그거 아, 정말. 오늘은 뭐지? 우리 분사까지 했고 오늘 nouns and articles. 아, 이거 먼저 하고 한다 그랬죠? 테스트 먼저. 도현이 1번, 2번. 얘가 Salem Witchcraft Trials는 재판이에요. 이러이러한 네. 이름의 재판이라는 거죠. 해요? 네. 2번 아니 3번 2번 3번? 아니, 엥? 2번. 재판은 사람이 아니죠? 3번. 3번이죠? Bit of 하면 약간이라는 말이에요. Some이랑 같죠? 자, 초기 미국 역사라는 거잖아. 흥미로운 초기 미국 역사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 exciting이에요. 자, Rebecca Nurse가 lived, 살았답니다. In Salem, Massachusetts during the 1600s. 자, 1600년대 동안 매사추세츠 살렘이라는 곳에 레베카 널스라는 사람이 살았대요. She was 2번도 도현이? 2번. 그렇죠. 그녀는 고소되었다, 고발되었다라는 거예요. Be accused of 뭐뭐로 고발되다라는 거예요. Being a witch. 마녀가 마녀인 것으로 고발이 되었다는 거죠. 뭐 발고가 되었다 뭐 이런 말로 쓰기도 합니다. Rebecca had many issues with the Putnam family. 레베카는요 많은 뭐 문제 이슈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Putnam family와 관련된. 그래서 3번 4번 지연이 그것은 지연아? 어. 뭐라고요? 뭐라고? B. 그렇죠. 그거 아닌가? 아닌데요. 아닌데? 아닌데? 외치가 아니었네. C. C죠. 그것은 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줘야죠. 그것은 아, 쏘리. 놀랍지 않았대요. 그들이 말했을 때 네. 그녀가 사탄을 경배한다는 것을 들었을 그 사탄을 경배한다고 그들이 말했을 때 놀랍지 않았대요. 다음에 she enjoyed 그렇죠. be going to church. 그녀는 교회 가는 걸 좋아했대요. 즐겼대요. and claimed not to have met with Satan. 자, 주장했대요. 만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with Satan 사탄과 그죠? When Rebecca entered the courtroom on the day of her trial. 자, 레베카가 들어갔을 때요. 법정에 courtroom 하면 법정입니다. 그녀 재판 당일에 이런 말이죠. The young girls who had accused her 꾸며줍니다. 그녀를 고발했던 어린 소녀들이 began crying 울기 시작했대요. 내릴게요. Compared to the crying girls 자 얘네 울고 있는 소녀들이랑 비교된 채로 Rebecca remained serious. 레베카는 심각하게 있었다라는 말이죠.
5번, 6번을 태은이 잘해줘. C. 그렇죠. Not angered. 화가 나지 않았던 채로라는 말인 거죠. She was sure. 그러니까 화내지 않은 채로라는 거잖아요. 일단 얘네 두 개 not이 뒤에 있는 것도 일단 다 틀렸고요. 이거 she was angered니까요. 당연히 없어지고 angered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화 안 났다니까 not이 돼야 되는 거죠. 그녀는 확신했대요. She was on the side of God. 신의 편에 그녀가 있었다는 걸 확신했대요. In the second trial, 자, 두 번째 재판에서요. Rebecca was ruled guilty. 레베카가 유죄로 다스려졌답니다. As a witch, 마녀로서. And put to death, 그리고 사형을 선고받았대요. Later, 이후에 And Putnam, And Putnam이라는 애가 admitted, 시인했다, 인정했다라는 거죠. 뭐를요? She had accused, 그녀가 고발했다라는 것을. Innocent people. 순수한 사람들, 어떤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Being witch. 마녀가 된, 뭐, 마녀이라고, 마녀인 순수한 사람들을 고발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 라고 나오는 거죠. Being witches. 마녀가 되는 것의 순수한, 마녀가 되는? 순수한 사람들. 아, A of B죠? 미쳤나봐. Accuse A of B죠? A를 B의 혐의로 고발하다라는 거예요. 적을게요. A를 B의 혐의로 고발하다. 뭐 비난하다. 이런 말로도 쓰입니다. 자, 순수한 사람들을 마녀가 되는 것의 혐의로 고발했다라는 것을 앤 푸트남이라는 애가 인정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It must have been strange. Must have PP.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추측이죠. 아주 이상했음에 틀림없대요. C? 그녀의 자백을 들어보면 이라는 거니까 C가 되겠네요. 일단 투부정사가 와야 되는 건 아는데 이거 be heard는 들어지다라는 말이니까 여기서는 맞지 않죠. 뒤에 듣다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수동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야기는 매우 슬프다. The story is very sad. 7번, 8번 그 아린이 갈 거예요. 2번 맞아요. 왜냐면 because it proves잖아요. It proves. 왜냐하면 그것이 인정하거든. 뭐를? 사람의 믿음이 can be stronger, 더 강력할 수 있다고. Then reason. 이유나 이성. 이성보다 더 강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입증하기 때문에 라는 말이니까 없어지고 proving이 되겠죠. 자, 사람들이 원한다. 그렇죠. 믿기를 원하는 거죠. 뭔가를. 자, 목적어 나오기 때문에 수동태는 안 됩니다. 뭔가를 믿기를 원할 때, as in this case, 이 케이스에서처럼, it seems that, that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The evidence doesn't matter. 증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믿는 거야. 자, 얘들아. 선생님이 방 안에 있고 너네가 갑자기 문을 활짝 열었는데 자, 누가 쓰러져 있고 선생님이 칼을 쥐고 있었어. 칼을 쥐고 있어. 그 다음에 선생님의 몸에는 피가 잔뜩 묻어 있어. 자, 그러면은 너네가 평소에 나에 대해서 가진 생각이 별로 안 좋았단 말이야. 아니면은 내가 이전에 이미 사람을 죽인 전과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내가 죽였다고 생각을 하겠지. 이게 제가 분명히 죽였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떤
증거가 이거를 반증하는 다른 증거가 나타나도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지. 이게 그런 케이스예요. 예전에는 우리 마녀 사냥이라는 게 참 많았죠, 그죠? 이 사람들 다 이유 없이 죽어갔죠. 누구는 남편을 일찍 잃어서 과부가 됐는데 물려받은 재산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 재산을 가지고 싶은 거야, 뺏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마녀로 몰아서 죽이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참 이런 일이 빈번했어요. 우리 중세시대 때.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뭐 마녀 뭐 이런 거 별로 없었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뭐 무당 이런 사람들은 많았었어요. 근데 마녀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없었고, 예전에는 중세시대 때는 워낙에 신이라는 존재가 진짜 완전 절대자, 신을 따르는 그 성직자들도 완전 절대자, 오죽하면은 이 사람들이 면죄부를 팔았죠. 면죄부 알죠? 네. 돈 받고 네. 팔잖아요. 너 이거 사면은 천국 갈 수 있다고. 오죽하면은 신이 얼마나 강력했으면은 면죄부를 팔기도 하고, 만약에 이 성직자가 교황이 결혼하라 그러면 결혼해야 되고, 이혼하라 그러면 이혼해야 되고, 이혼하지 말라 그러면 이혼도 못했어요. 옛날에 교황이 힘이 너무 좋아서. 그만큼 중세시대 때는 그랬죠. 근데 이런 중세시대에 쟤는 악마랑 계약을 한 뭐 마녀다 이렇게 몰리면은 거의 100% 죽는다고 봐야죠. 일단은 사람 몰아가는 데는 답 없죠. 너네 마피아 게임 해봤을 거 아니야. 사람 몰아가는 데는 답 없어요. 이거 딱히 뭐 증거도 없어. 그냥 네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그냥 죽이죠. 그냥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러면서. 이유가 없어 별로. 야 실제라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소름 끼치니. 근데 예전에는 그런 중세시대 때는 신을 사칭해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었다는 거지. 이때도 뭐 마찬가지죠. 아 근데 초기 미국 역사에서까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야 됐나 싶은 게, 왜냐면 미국은 개신교들의 나라잖아요. 얘네들이 지네 나라에서 박해받아가지고 영국이랑 프랑스 이런 데서 박해받아서 미국으로 간 거잖아. 근데 미국 역사 초창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좀 씁쓸하네요. 우리 예전에 이런 중세 때 있던 종교는 천주교인 거 알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아 난 이거 종교가 너무 타락해서 이딴 식으로는 못 살겠다 하면서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개신교를 만들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다니는 교회 그런 거예요. 교회 예수. 천주교가 그거죠. 성당 신부님 있는데 여기 목사 있잖아요. 다르죠? 아예 다른 종교예요. 천주교랑 개신교는요 서로가 다릅니다. 물론 뭐 천주교는 마리아를 믿는 교회라고 그 종교라고 하기는 하는데 여기도 성모 마리아예요. 예수 엄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 성모 마리아도 믿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믿습니다. 요 종교 둘 다 믿어요. 지금 현재 교황 이름 알고 있어요? 아니요. 프란치스코 교황이죠.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 교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그 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분이셔서 되게 전 세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교황이에요. 지금 교황님은. 그 교황 어떻게 정해요? 교황 정하기 되게 힘들어. 어떨 때는 막 3개월, 6개월씩 걸리기도 해. 이게 바티칸에 있는 성당에서 그 주교 대주교 알아요? 비숍이랑 알치비숍이랑 이런 거 알아요? 주교랑 대주교들이 계속 막 무슨 클라바큰가 뭔가 무슨 투표를 계속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탈리아랑 바티칸 사람들이 그 교회 그 성당 앞에 있잖아. 성당 앞에 쫙 서 있으면서 그 성당 굴뚝에 태워지는 연기를 보고 교황이 선출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요. 이게 뭐 까만색이면은 선출에 실패했다. 다시 투표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뭐 흰색이면은 선출이 성공했다. 뭐 새로운 교황이 나왔다. 이런 걸로 알 수가 있거든요. 이 교황 이거 선출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오래 걸립니다.
응. 나중에 이쪽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재밌을 거예요. 이거 교황 뽑는 거랑 이런 거 들어보면 재밌어요. 소설에도 나오기도 하고. 그 천사왕마라는 소설이 있는데 정말 재밌거든? 너네 다빈치 코드 알아요? 소설. 데모 브라운 소설. 선생님이 이 사람 소설 책을 다빈치 코드랑 천사왕마랑 디셉션 포인트랑 여튼 몇 개를 읽었는데요. 이 사람 책이 막 두 권씩 엄청 두꺼운 걸로 막 두 권씩 이렇게 나와 있거든. 되게 길어. 근데 밤새서 읽게 돼. 왜 우리 드라마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못 끊는 것처럼 밤새도록 보는 것처럼 못 끊어요. 너무 흥미진진해서. 진짜 미쳐요. 아. 정말 재밌어. 선생님이 책, 나도 어릴 때 책을 많이 안 읽었거든? 그런데 이 사람 소설은 나오면 읽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진짜 재밌어. 추리 이런 거 좋아하면은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추리랑 뭐, 여기에 천사왕마에는 성배가 나오거든요? 성배랑 뭐 바티칸에 있는 뭐 성당들이랑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천사왕마 꼭 보세요. 강추. 진짜 재밌습니다. 소설이에요? 아 소설이에요. 정말 재밌어. 이거 영화로도 나왔어요. 다빈치 코드랑 천사왕마는 영화로도 나왔어요. 어 그래요? 영화는 어땠어요? 영화는 사실은 영화보다는 색이 책으로 읽었을 때가 조금 더 그러니까 영화는 내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거잖아. 근데 이 소설은 내 머릿속에서 이게 그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약간 좀 스케일이 오빠, 다르지. 맞는 말합니다. 스케일이 좀 다르죠. 맞아요. 맞는 말이긴 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소설은 정말 재밌어요. 진짜 책 안 좋아하는 애들도 엔간하면은 진짜 좋아할 정도로 재밌습니다. 익사이팅이었고 어큐즈드였고 It wasn't surprising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enjoy the ing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not angered 3번이었고 이상했음에 틀림없다. 그녀의 자백을 듣는 것은 3번. 그 다음에 너무 슬프다. 입증하기 때문에 proving이었죠. 그죠? want 다음엔 to 나와야 되니까 3번이 돼야 됐었고 뭐야? 이거는 다른 문제인데? 태은이까지 했죠? 누구까지 했죠? 아린이까지 했나? 네. 그럼 시향이 9번, 10번 2번이에요. 2번? 어퓨너하면 2번? 일단 약간의 뭐뭐가 있다라는 거 보니까 일단 명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Precautious는 예방적인이라는 얘는 형용사예요. 얘는 형용사고 얘가 명사기 때문에 명사가 정답이죠. 이 자리는. 10번은요? 아니죠.
이거 투부 정사 아니죠? 키투 할 때는 뭐뭐에 대한이에요. 뭐뭐에 대한 핵심이잖아요. 이거 투부 정사 아니죠? 잘못 보셨죠? 석세스가 정답이죠. 뭐뭐에 대한이라는 말은 전치사예요. 전치사가 나온다는 말은 뒤에 명사 와야 되죠? 어. 헷갈릴만 했어요. 그 다음에 11번, 2번 도연이 아, 12번이 없네. 1번 The baseball 그렇겠네요. player 이겠네요. 그죠? baseball player가 spoke 이야기했다. 우리 학교에서 이건 뭐 쉬운 문장이었고요. 다음에 아 이거 빠르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고요 positions 명사 자리 자 일단은 관사 뒤에 오겠죠 당연히 관사 어나 언이나 더 뒤에 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after possessives 무슨 말이야? 소유격 뒤에 오죠? 그 다음에 after adjectives 무슨 말이야? 형용사 뒤에 오죠? 아 물론 something 같은 애들 thing body로 끝나는 애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긴 합니다. 그 다음에 after quantifier 자 이거 뭐야? 수량 형용사죠? 수량 형용사 뒤에 오죠. 어떤 거? many, much, some, 뭐 a few 같은 애들 있죠. 이런 애들 뒤에. 얘네들 quantifier이라고 하거든요. 얘네들 다음에 오고요. 어, 그러면은 명사는 이런데 이런데 온다라는 거 알았고요. 그러면 1번을 도현이가 하면 되나? 2번? 그렇죠. 어, 이건 뭐야? 아까 그 문제 아니야? 왜 이게 여기 나오지? 아까 그거 잘못 나왔나 보다. 우리 이거 금방 시험이랑 풀었던 문제잖아. The key to success 였고 이거 뭐야? The baseball player 였고 어? 그죠? 네 그럼 했던 거잖아요 금방 문제가 왜 이러지? 자 그러면 countable and uncountable 문제는 뭐예요?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거잖아요 셀 수 없는 거자 러기지 베기지 진짜 유명해요 러기지 베기지는 이거 둘 다 짐이죠 러기지, 베기지 둘 다 그거 우리 수화물 실을 때 여행 갈 때 우리 수화물 실을 때 러기지, 베기지 쓰거든요 못 셉니다 그 다음에 장비, 정보, 뉴스, 충고 이런 거 못 세고요 셀 수 있는 거 excuse 변명 셀 수 있습니다 변명 한 마디, 두 마디 가능합니다 재앙, disaster 셀 수 있습니다 price, 가격 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당연히 못 세는 거 말고 아 이거 못 세게 생겼는데 의외로 셀 수 있는 애들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외를 외워주는 게 빠르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4번 이제 다시 도연이 4, 5, 6번 다 해보자. 어 아닌데. 응 돼. 아 1번 아 쉬워요 그 다음에 5번은요 2번 그 다음에 6번은요 1번 네 문제가 다 쉬운 걸로만 나와있어요 관사 어랑 언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모음 앞에 언어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어의 용법이 나오는데요 일단 묘사할 때 description 뭐 묘사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냥 뭐 큰 집 한 개
그 다음에 분류, 그러니까 종류를 나타내는 거기도 하고. 아, 일반화. 아, 별로 필요 없는데. 이거 이 용법은 아직까지는 뭐네 중요하지 않아요. 어가 어떨 때 나오는지. 그런 것만 조금 알면 될 것 같은데. Twice a day 하면은 일주일, 아, 뭐 하루에 두 번 같은 애들 있잖아. 얘네들만 좀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관용어 표현이에요. All of a sudden 하면은 갑자기. I have an appointment. 약속 앞에 언어고요. What a shame. 아, 이런 부끄러운 일이야. 아, 이런 불상사가. 라는 말이죠. 이런 애들 앞에 뭐 어가 붙더라. 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어, 뭐뭐 마다라고 할 때 어 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랜덤한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 I need a pencil. 아무거나 하나라는 거잖아요. 이럴 때 그냥 어 써줍니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뭐가 정답인지. 뭐 이렇게 크게 해놨대? 지연이? 1번. 1번이겠죠. 벌진데 되겠어요, 이게. 그 다음에 8번은요? 이거 1번. 몇 번이요? 2번. 2번이죠. 지갑 앞에는 넣어줘. 맞아,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자, 9번은요? 투피는 셀 수 있는 건가? 여보세요? 어? 왜? 3번? 네, 토픽 셀 수 있어요. 아하. 자, 그 다음에 덥니다. 와, 더가 나오네요. 오늘 우리 초딩들이랑도 더했는데. 자, 일단 단수 복수 앞에 다 올 수 있고요. 당연히 셀 수 없는 거 앞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용법. 네가 어떤 걸 알아. 정확하게 알 때. 우리 이런 거, 우리 집에 있는 거, 부엌이나 거실 같은 거 할 때 무조건 the living room, 뭐 the kitchen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 내가 지금 너네랑 같은 방에 있어 지금. 그러면 내가 야 문 좀 닫아줘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문은 하나일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the door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거. 자, 우리 마을에 우체국이 하나예요. 그러면 얘는 the post office가 되는 거지. 알겠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우리 그 마음속에 하나. 내가 지칭하면 너네가 아는 거야. 그러면은 더를 씁니다. 그 다음에요. The only one. 한 개밖에 없는 거. 당연히 the sun, the moon, the earth, the world. 아, 물론 그 뭐 그 아시잖아요. 그거 어디야? 그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라고 우리 지구계, 우리 태양계랑 똑같은 태양계 하나 더 있는 거 알아요? 저 멀리에? 거기에도 뭐 지구가 있고 뭐 달이 있고 한가 봐요. 태양이 있고. 태양계가 하나가 우리가 유일한 태양계가 아니잖아요. 지구에서. 에, 우주에서. 우리랑 비슷한 그 태양계가 하나가 더 있는데 거기에 있는 우리랑 똑같은 지구가 안드로메다예요. 그래서 우리 맨날 뭐 개념을 안드로메다에 두고 왔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안드로메다예요. 그 우리랑 비슷한 태양계가 하나 더 있거든요. 뭐 몇 개가 더 있는지 나도 뭐 자세하게는 모르고요. 그 다음에 superlatives 하면 최상급 앞에 당연히 더 붙이고요. 그 다음에 서수. 우리 기수가 있고 서수가 있죠. 기수는 하나 둘 셋, 서수는 첫째, 둘째, 셋째. First, second, third, fourth 이렇게 가는 애들 더 붙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것들 또는 뭐 대표적인 것들. The telephone is of little use in this town. 아, 전화는 우리 마을에서 잘 안 쓰여요. 근데 5번은 뭐 딱히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same 앞에는 반드시 더 온다는 거. The same 많이 옵니다.
끝에 in the end. 결말은 하나잖아요. 시작도 하나겠죠. At the beginning. 자, 끝은 in인데 시작은 at이네. 자, 그러한 경우에라고 할 때 that's the case. 그게 경우라면 그게 그 경우라면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요. 그냥 that's the case, if that's the case 자체가 많이 나옵니다. 그냥 이런 표현 많이 나오더라 라는 거 알아주시면 돼요. 지금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누구지? 태연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뭐니요? 맞아요. 아, 사랑해. 더가 왜 안 붙을까요? 특정한 게 아니라서? 그냥 모든 금은 금속인 거죠. 특정한 금이 아니에요. 그죠? 어는 당연히 못 붙고요. 금을 어떻게 금은 얘들아 녹일 수도 있고 굳힐 수도 있는 거죠. 형태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는 절대 안 되고요. 이건 우리가 둘 다 아는 골드인데 우리가 둘 다 아는 골드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서로 아는 골드가 뭐가 있어요? 골드바? 우리 막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말하기 이런 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골드가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은? 2번? 그렇죠. 제일 마지막. 하나밖에 없잖아요. 2번이고요. 12번은요? 2번. 그렇죠. 세임 앞에는 더가 와야 합니다.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여기 가네요. 많이 늦었네. 그렇겠네. 자, 13번 아린. 1번. 뭐라고요? 1번. 그렇죠. 나 언이라고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욱했어요. 순간적으로. 얘들아, 셀 수 있는 거는 지 혼자 못 나와요. 앞에 뭔가 하나 달고 나오든가 아니면 복수로 적던가 둘 중 하나예요. 셀 수 있는 애는요. 14번은요? 왜요? 3번? 그거! 특정한 숙제가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인 건 맞지만 우리가 아는 숙제가 아니죠. 너랑 나랑 둘 다 아는 숙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번 시영이. 2번. 2번입니다. That's the case 기억나죠? 그게 그 경우라면 이거 더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16번은요? 1번. 네. 2번, 3번 다 안 되죠. 그 다음에 17, 18 도연이. 3번. 네, 당연하고요. 18번은요? 18번도 3번. 네, 건축가죠. 직업이니까 어부터 해야 되는데 모음이니까 언이고요. 지연 29, 20. 오가 아니라 던가? 너 어제 소풍 재밌었어라는 거 아무 소풍이나 물어봤겠습니까? 아니겠죠? 어제 그 소풍인 거잖아요. 20번은요? 미쳤네요. 저거 오가 들어가면 안 되는.
셀 수 있습니까? 못 쓰겠죠? 못 쓰겠죠? 음악 어떻게 하세요? 한 개는 2분 5초짜리고 하나는 3분 40초짜리인데 몇 갠데 그게? 그 다음에 21번 2번 태은 21번 뭐가 틀렸지? 그러게요. 뭐지? 더 맨 앞에 더 About 더 그린랜드 같은데? 아니네 뭐야? 아 미쳤나봐. 프레젠테이션이 여기서 왜 나와요? 선물이 아니고 저기서 프레젠트가 저거 우리가 발표하는 거 프레젠테이션 여기 지금 발표죠? 언니 왜 갑자기 이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 좀 헷갈릴만 했어요. 이거 나와도 못 찾았어. 데빈의 선물이 아니고 발표네요. 아 이게 근데 이거 프레젠트 이렇게 내는 건 좀 너무했지. 이건 선물인데. 맞아요. 이거 해석 이렇게 하게 해놓고 내는 건 좀 심했어요. 그죠? 프레젠트가 아니고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그린랜드에 관한 데빈의 발표가 아주 훌륭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아 이거 어이없네요. 진짜 당황스러웠어. 프레젠테이션 나왔을 때. 그 22번 Fold 앞에 어를 지워요. 아, for 어만 지우면 됩니까? Times. 응? Time 뒤에 S요. 아니야. 애드 앞에 애. 서수잖아. First, second, third처럼. 아, 그 that을 어로 바꿔요. 아니야. 어가 아니고 덥니다. For the third time. 서수 앞에 더옵니다. 23번, 4번. 아린이. 어떻게 할지 이거 and you 이거 어떻게 읽어요? luggage luggage로 바꿔요. s 뺄게요. 그래서 luggage 못 쓴다 그랬죠. 24번은요? 아 저거 뭐야. 어이없네요. 24번도 24번 진짜 문제 노답이에요. 찾았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노답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 오빠. 그렇죠? 아니, 너무 어이가 없게 됐길래. 그 다음에 시영이 1번 2번 I'm writing to you about 1번 다 끄어가지고
셀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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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부터는 안 돼 A밖에 안 되고요 I'm writing to you about luggage for our class trip to Grantham Grantham이네요 Grantham으로 가는 우리 반 여행이네 반 여행 뭐 소풍 같은 건가 본데 field trip인가 본데요 필드 트립을 위해 나는 짐에 관련해서 너한테 쓰고 있어. Are we going to put it on the top of the bus or underneath it? 우리 그것에 아래에 둘 거야. 아니면은 버스 위에 둘 거야. 짐 이런 말이죠. 2번은요? 2번 그렇겠네요 자 보면은 봐봐요 이까지가 주어예요 내가 가져가고 있는 가방은 이런 말이잖아요 특정한 가방이죠 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백 또는 백스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 가방이 아니죠 내가 가져가는 그 가방은 is not waterproof. 방수가 아니래요. 그 다음에 3번, 4번 도현이 this will be 2번 그렇죠. second 서수가 왔기 때문에 더가 돼야 됩니다. second time I used the bag and I don't want it to get wet. 내가 이거 가방 사용하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 나는 그게 젖기를 바라지가 않아라는 말이죠. I just need 1번 그렇죠 information 못 쓰잖아요 S부터는 안 되고요 이거 왜 S 뭐야 자 나는 그냥 단지 정보가 필요해요 so that 뭐 하기 위해서죠 I can bring a different bag 내가 다른 가방을 가져갈 수 있는지 if I need to 내가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라는 말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about luggage 1번 The bag, 4번. 그 다음에 This will be the second time, 2번. I just need information, 1번이 되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